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현숙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시 지부장 모시고 올바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올바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 권익에 대한 그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먼저 소비자 권익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네. 소비자의 권익이란 우리가 권리를 의해서 얻는 이익을 얘기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로는 대표적으로 첫째가 안전할 권리입니다.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하고 나서의 그 상품에 대한 안전성이죠. 또 식품을 샀으면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렇게 이 안전을 당연히 돈을 주고 산 대가에 그만큼 그 안전성을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상품 소비 생활을 한 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규격은 어떤 건지,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알아보는 그런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고요. 셋째는 선택을 해야 할 권리입니다. 상품에 대해서 내가 내 사이즈에 맞게, 내 색상에 맞게 모든 것들이 나의 기호에 맞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그러한 선택할 권리고요. 네 번째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입니다. 이번처럼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의 소비자들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먼저 우선순위인지 이렇게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고요. 여섯 번째는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여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알아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할 권리를 소비자들은 갖고 있는 거죠. 또 일곱 번째는 단체를 조직 활동할 단체입니다.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이 있고요. 여덟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을 소비자의 8대 권리라고 합니다. 이 8대 권리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대전에도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소비자교육원을 비롯해서 소비자 시민의 모임,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소비자 연맹, 소비자 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 YMCA, YWCA 등 8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8개 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상담을 받고요. 조사, 연구, 심사, 조정, 교육, 홍보,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소비자 정책 심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당국에 건의하고 사업자 쪽에 시정 촉구를 해서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네. 소비자의 권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 권익이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소비자가 네.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도 그 여러 소비자 네. 단체가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네. 시민들이 네. 공기청정기를 많이 구입을 하시거든요. 네. 예, 이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심리가 좀 달라진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예전에 그 2009년 이제 메르스 네. 때도 그렇고 신종플루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맞습니다. 지금 예, 너무 네.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이 소비자들 제일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우리 소비자들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 특보가 나오고 뉴스 특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시민들은 소비자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또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또 이런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또 불안 요소들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물품에 대한 소비 심리가 증폭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감염 방지 또는 건강관리 물품들이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만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외에도 마스크, 손소독제, 세정제 등 다양한 물품들이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된 물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소비 심리를 노리고 대팔기 등을 통한 차익을 노리는 일명 사재기들의 극성을 부리게 되는 거죠. 요즘 이슈가 되는 마스크 대란 등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정부에서 나서서 마스크 오브제 시행 등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기존의 소비 생활도 크게 변화시켰는데요. 기존에는 소비자가 필요시 직접 상품을 보고 확인하고 비교하고 따져보는 소비 생활이었다면 현재는 온라인 소비자로 그 소비 생활에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집 밖으로의 외출 자제를 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접속해보면 배달 건수가 밀렸다고 물품 구매 후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물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점점 소비 심리가 불안해지고 또 이렇게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떠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물품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자꾸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는 좀 있지만 공급이 적다 보니까 전부 불안한 마음. 네, 네. 그래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네. 이제 그 물건을 구입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을 네. 해보면 배송 지연이 너무 많아서 네. 그 제 시간에 제가 물건을 받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예, 예, 이렇게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 제가 여쭤볼 내용은요. 네. 네. 이런 그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적법하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제품들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소비자들은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소비자들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기존 가격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을 과다 책정한다거나 심지어는 인증도 되지 않은 물품을 인증 제품이라고 속여서 파는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비자 기본법에는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시장 경제의 주체임을 인식해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올바른 소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묵과해버리면 이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시정이나 정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식할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물품을 사는데 어떠한 인증 제품인지 아닌지를 빨리 우리가 먼저 인식이 되어야 그게 바로 잡아지겠죠. 세 번째는 행동할 책임입니다. 인증 제품이 아닌데 인증 제품으로 속여서 판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알려야만 되는데 이걸 나 혼자만 손해보고 말면 되지라는 것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할 책임이 있고요. 다음은 이해할 책임입니다. 이렇게 비상시국에 인증 제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이 필요할까라고 한 번씩 또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요. 인증 제품과 인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참여할 책임입니다. 꼭 참여를 하셔서 인증이 되었거나 인증이 안 되었거나를 분명히 알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소비자의 5대 책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책무들을 통해서 그릇된 판매자들을 통제해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물품 구매 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매에 필요한 정보 부족 시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정보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소비자의 모든 권리나 책무를 전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또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지금은 이제 사실 그 시민들이 이것조차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들, 그 소비자들 좀 기만해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그 가장 이런 감염병이 유행을 할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피해는 부분은요, 사실은 불안감 때문이죠. 조성된 소비 심리를 이용하여 발생되는 불법 판매자들 때문인데요. 일부 판매자들이 이러한 소비 심리를 노리고 사재기 등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크게 이슈가 됐던 마스크의 매점 매석 행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만, 대량 구입 후 소비 심리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되팔기를 하여 시세보다 높은 차익을 노리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마스크 가격이 이로 인해 5배에서 6배 정도 치솟았었죠.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고, 더욱이 현재와 같이 국가적 비상 상황일 때에는 엄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매점 매석 행위로 인해서 정부가 그 마스크 오부제 시행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지, 예,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런 그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자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희 소비자교육원에서도 대전식약청과 합동으로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를 감시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적발된 건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비유통 경로를 통한 어려운 또는 여러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 매점 매석 행위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 급기야 정부에서는 마스크 오부제라는 이례적인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 제조업체가 신고 없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직접 판매하면 안 되게 돼 있죠. 두 번째, 제조 유통업체의 마스크 매점 매석인데요. 이걸 살펴보면요, 조사 당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19년도에 신규 사업을 냈던 사업자 중에서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고요. 세 번째는 영업 2개월 미만의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은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보면 언제 영업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19년도에 영업 시작을 한 분들은 5일 이상 보관을 하면 안 되고요. 최근, 그러니까 2개월이니까 5일이죠.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10일 이상을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 유통업체의 판매 거절 또는 폭리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매점 매석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허위로 품절로 처리해 놓고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조 유통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 구조를 교란시키는 경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거나
밀 수출을 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소비자는 정부를 믿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주어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배달 음식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 하면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리를 직접 하는 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배달 음식도. 예. 예, 일반 음식점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부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배달 음식 우리 소비자들 위생 안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야외에서 약속을 잡고 외식과 외출을 하는 등 예전에는 쉽게 해왔던 일들이 현재는 큰 부담을 갖게 하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달 관련 시장이 크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발전한 시장 덕분에 요즘 배달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배달부하의 접촉도 감염 위험이 있어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요청하는 등 비대면 수령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활동을 언택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언택트 서비스는 요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곳에서 보실 수 있는 기계 주문 장치인 키오스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택트 서비스는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언택트 서비스의 발전 이유는 주로 대인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이유로 삼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간 효율이나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이유로 더욱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이러한 이유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이 언택트 서비스를 찾게 하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를 맺지 않고 소비를 함으로써 감염을 피하자는 것이죠. 언택트 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소비자는 편리하게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비대면 배달 음식에 대해서 신선한 로컬 푸드나 안전한 먹거리 재료로 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들이 양심적이고 올바른 판매 자세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맞게끔 주기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관리 감시 등 정부 지자체의 집중관리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와 지자체의 그 관리도 꼭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소비자들이 그 배달음식을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좀 안심을 하실 수는 있지만 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처리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취약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노력 꼭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취약 지역은 주로 주거로 집정된 지역보다는 사실 여가나 유흥 등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 지역이에요.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배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먹을 만큼만 준비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는 사실 밥상이 풍성해야만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같았고 내가 풍성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또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먹지 않고 나오는 음식물도 참 엄청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먹을 만큼만 준비하자.
두 번째는 생산, 유통, 조리, 보관 과정에서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쓰레기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배달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뿐 아니라 일회용품 발생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개하는 캠페인에는 이를 위해 배달보다는 포장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가지고 가서 음식을 구매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이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만이라도 우리는 소비자들이 줄여야만 소비자의 적극적인 이 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활동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데 같이 꼭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준비하자. 예, 네. 우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꼭 필요하네요. 예,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릴게요. 다양한 사업과 또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 여러분들에게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네. 우리가 소비자 마지막인데 참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서로가 배려하여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면역력 유지 등 건강관리에 힘쓰고 주변 방역 및 사회적 거리 유지와 개인 위생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또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주셔야 이 위기를 더욱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두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말씀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현숙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시 지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